자, 그러면요. 동양평화론 전후로 이 동아시아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은 동양에서 근대 정치,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이제 그 다소 앞섰죠. 많이 앞섰고, 그래서 청나라가 양무운동 실패했고 변법 자강운동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다 못해서 이제 민중들이 의화단 운동을 하죠. 의화단 운동을 해서 그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약간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외세가 개입을 했고 결국 이제 신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청나라 제국이 이제 그 푸이가 황제로 있었던 그 황조는 멸망을 하고 황실은 멸망하고 이제 군벌하고 국민당 분열이 되죠. 여기서 이제 소문이 원세계에게 그 뭐냐 대총통 자리를 양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동학 농민혁명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군으로 진압을 한게 아니고 외세의 힘을 빌려서 진압을 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학 농민군은 그외 뭐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빨리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화약을 맺었을 뿐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외세의 힘을 빌려서 결국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을 일본이 진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광무개혁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을사늑약에 이어서 경술국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근대 개혁을 성공을 한 다음에 그 평화를 만든 게 아니고 대륙을 침략을 하죠. 그래서 1910년에 경술국치, 1931년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죠. 중국하고 전쟁 시작하고 1941년엔 이제 미국하고도 싸우죠. 그리고 이제 1945년 원자탄 맞고 항복하죠. 자, 그 이후로 동아시아 어떻게 됐느냐? 사상 문제로 한반도는 일본은 이제 그 군정기였으니까, 한반도는 사상 문제, 이념 문제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고, 중국은 이념 때문에 국공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까지 개입한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한국 전쟁은 국제전이에요. 그 다음에 한중일 상호 수교 이후에 외교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국까지. 그러면 2020년 3월에 이 시국. 자, 이 시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 시국이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체제가 경고화가 되고 있죠. 2018년 재작년에 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를 해요. 원래 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임기 제한을 철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중국 공산당 정권이 초기에 모택동이 한번 그 독재 체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 체제로 가면서 조금씩 약간 그 개방적인 체제로 가다가 지금 중국 네더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그렇고요.
솔직히 제가 작년에 상하이 갔다 왔을 때도 좀 약간 한국 사람들을 좀그 보는 시선 이런 게 조금 그랬어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국가들을 계속 자극을 하다 보니까요. 중국이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의 사이도 안 좋아요. 미국하고의 사이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홍콩 민주화 혁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죠. 홍콩 현재 민주화 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이제 2020년 전반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험이 그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19와 된관그 관련된 이 질병 관리를 리커창 총리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요. 이 코로나19가 발발했던 1월에요. 시진핑이 언론의 모습을 안 드러낸 거 아시죠? 2월이 되어서야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일본. 일본 지금 총리가 아베 신조죠. 참고로요, 그 아베가요, 일본의 역대 내각 총리 대신 중에서요,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일본이 이제 그 1950년대 이후로 일본 1950년대 현시대 이후로 최연소 총리가 된 사람이 아베고요. 일본의 역대 최연소 총리는요, 이등박 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노에예요. 일본의 고노에.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최장기 집권 총리가 종전 기록이 가쓰라 다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쓰라 다로가 누구냐면요, 이등박문의 바로 다음 총리예요. 그 이등박문의 바로 다음 총리고요. 그 가쓰라 다로라고 을사늑약하고 경술국치 때 내각 총리 대신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현재 일본 경제 체제가 지금 아베노믹스라 그러잖아요. 아베노믹스. 그 약간 무제한적 양적 완화 정책을 그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위험한 게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이제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그 미국이랑 유럽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노선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근데 중국하고 북한한테요, 그 중국하고 북한을 상대로는 약간 반감을 살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계속 그 외교적 마찰을 심했었는데, 그동안은 미국이 좀 중재를 좀잘 했어요. 근데 잘 했다가 미국이 2015년에요, 그 위안부 관련 합의 과정에 괜히 손댔다가 그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사실상 그 합의는 거의 무효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2019년 일본 제철의 강제징용 사실, 이제 전범 기업이죠. 그 1930년대, 1940년대 일본 제철이었던 기업의 그런 강제징용과 관련된 거 이제 소송이 일어났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압류 자산들을 다 매각하겠다. 올해 중에 매각 예정이에요. 올해 중에 매각할 예정이고요. 자, 근데 2019년 작년에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를 했었어요. G20들이 모여가지고. 자, G20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2019년 7월 1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를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 경제적으로 백색 국가에서 지정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2011년에 그 후쿠시마 그 원전 그 지진 이후로 그 이제 오염수 배출한 거 깨끗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올림픽도 지금 막그 깨끗하게 개최할 수 있겠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올림픽 1년 미뤄졌지만. 자, 그리고 일본은 현재 아베노믹스 체제에서 일본이 얻고자 하는 건요,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하고 정치적 환경에서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역사적인 과거사 청산이라든지 그런 위안부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일본 자민당 정권이 극우 정당인 거 아시죠? 우리의 시선에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현 정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권하고요, 그 일본 자민당 정권 중에서요, 서로 이제 기싸움에서 지면요, 기싸움에서 지면 지지율 떨어져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올해 일본이 또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그 사회과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 게요, 이제 지리적인 얘기에서, 보통 이 사회과 교과서에서 지리적인 그 뭐냐 지리적인 이야기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또 명시를 했어요, 교과서에. 이거에 대해서 현재 강경화 외교장관이 또 일본 그 외교관 불러가지고 초치를 했죠. 강력하게 항의하는 조치예요, 초치라고 하면. 만나면 악수다네요, 요즘. 일본 외교관 그 악수다네요, 진짜. 그 강경화 장관이 요즘 이제 차도녀 그 정말 차가운 대우를 하고 있다는데. 하여간 강경화 장관도 진짜 고생 많아요, 요즘.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안중근 장군의 동양 평화론이 실행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1910년 안중근 장군이 동양 평화론을 쓰던 이 시점에서는 일본이 평화를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있었어요. 그렇고 2020년 기준으로는요, 중국하고 일본이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중국은 지들끼리 독재 체제를 가고 있고, 일본은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계속 그 갑질을 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도 갑질하고 있고 일본도 갑질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물러설 수 없어요. 그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여기서 양보할 수는 없는 중국하고 일본이 갑질을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그래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2015년 위안부 합의 파동 때 이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좀 어정쩡하게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오지게 욕먹은 이후로 미국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한일 관계를 중재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그 상호 수교한 이후로 먼저 뭔가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그 뭐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입국을 제한한 적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는 서로 비자가 있어야지 여행이 가능하죠. 원래 일본하고는 작년까지는 비자 없이 갈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가 약간 계기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그 크루즈 그 방역 그거 제대로 못한 건데, 일본이 3월부로 일본이 3월 중순부로 이제 비자 없이 일본에 못 가게 일본이 먼저 막았어요. 일본이 먼저 막았고, 그래서 일본이 막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재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입국 상태 막은 거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은 비자 없으면 못 가요. 여행 비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비자가 없으면 아무래도 그 해외여행 이제 비자 제한 그 비자가 없으면 이제 여행이 제한되면 동양평화로는 안중근 장군이 서문까지 저술하고 사형을 당했죠. 자, 그래서 이게 일본이 생각해보세요.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여권하고 비행기표만 있으면 갈수 있는 나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비자까지 끊어야 되는 나라를 가고 싶어요? 비자까지 끊으려면요, 숙소까지 미리 예약 상태를 그 숙소 그 예약 확인된 그 영수증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상하이 그 비자 상하이 갔다 올때그 비자 끊을 때 그때 호텔까지 예약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했거든요. 저는 작년에 아프리카 TV로부터 항공료만 지원받아서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미지수님은 그 숙박비까지 받았어요. 미지수님은 1등이라 숙박비까지 받았고, 저는 2등이라서 항공료만 받았어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숙박비를 갖다, 이제 그, 내, 내 돈으로 내고 갔다 왔는데, 어쨌든, 솔직히 나는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멀더라도 무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면요.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여권 갖고 있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여권 있잖아. 여권하고 여권 있으면 비행기표를 살수 있거든요. 여권하고 비행기표만 사면 바로 날아갈 수 있어요. 미국은 여권이랑 비행기표만 있으면 갈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 상당히 많거든요. 중국하고 일본 아니더라도 갈수 있는 나라 많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각 나라들이 그 특별 입국조차 뭐 이런 게좀 있어서 그렇지. 아마 지금 이 사태만 그 위기만 넘어가면 또 자유롭게 해외여행 갈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고 일본 자민당 정권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짓이 전범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 가는 거 봐. 야스쿠니 신사를 그렇게 열심히 그 아베 본인이 참배를 못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거를 아베 대리 참배를 보내죠. 총리 대리로. 대리 참배를 보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놈의 야스쿠니 신사. 그것 때문에 좀 빡치고 있고요. 자, 근데 일본 정부에 대한 이 감정 때문에요. 일본 국민 개인까지 비난을 하는 이거는 약간 좀 잘못된 태도라고 봐요.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 뭐 일본인 BJ분들도 있고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일본인 유튜버들도 있고요. 또그 일본 관련 컨텐츠 열심히 하는 또 분들 많잖아요. 좀 서로 평화롭게 살자는 취지에서 그런 유튜브를 하는 건데
게임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일본에서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걸 수입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수입 많이 했고 약간 좀 약간 그 약간 어른들의 장난감들 중에서 좀 일본에서 좀 가져온 게좀꽤 있잖아요. 어른들의 장난감. 그런데 좀 그런 거에서 좀 역사적인 인식 분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 그, 좀 건강하고 건전한 성생활, 그런, 뭐, 이성교제, 그리고 건전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콘돔 쓸 때, 뭐, 어느 기업에서 만든 거인지를 좀 약간 거르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카모토라는 기업이 있어요. 오카모토라는 기업에서 콘돔을 만드는데요. 오카모토가 어떤 기업이냐면요. 일본군 위안부에 콘돔을 제공했던 회사예요. 전범 기업이에요. 그런 데는 걸러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런 데는 걸러야 되고, 자, 그리고 좀 이제 그런 좀 각종 그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좀좀 각종 뭐 영화 뭐 이런 등등 컨텐츠에서 역사적으로 뭔가 왜곡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범 기업의 제품들. 전범 기업의 제품들, 네. 굳이 더뭘말안 해도 아시겠죠? 네. 뭐더말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쇼가 끝났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안중근 장군의 이 동양 평화론을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어요. 현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리순했다가 뭐 진짜 리순했다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뭐 리순이 아니더라도 그 한중일 중에서 한중일 중에서 이제 뭐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다가 그런 본부를 설치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서로 회담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회담이면 우리나라 정부는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중국도 동북공정하고 있지만 일본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 심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심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역사가 현재의 중국과 일본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좀 약간 말이 꼬였는데. 어쨌든, 현재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기타 동아시아들, 각 국가들의 약간 역사적 관점, 이런 거를 좀, 그,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게 동아시아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아시아사의 장기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를 공동으로 그 제작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 제작을 해가지고 한쪽에 편향된 그 의견이 아니라 똑같은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고 공유하고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그렇게 가자는 게 사실 안중근 장군의 그 동양 평화론인데
현 시점에서 동양이 평화를 위해 걸어갈 길은 굉장히 먼것 같아요. 그 예전에 라디오에서 전 세계가 같은 시각에 라디오로 We Are the World 그 음원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음원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 We Are the World 음원을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약간 그 지난 밤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세계가 똑같은 시각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좀 뜻깊은 행위를 했던 게 얼마나 있는가. 그 라디오에서 그 세계의 모든 라디오 채널이 그 동시에 We Are the World를 그 뭐냐 노래를 그 재생을 했던 거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좀 세계 일단 최소 동양 평화를 위해서 한중일이 좀 옳은 길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이제, 지난밤에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3개가 모두 똑같은 시각에 주님의 기도를 바쳤단 말이에요.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지난밤 3월 25일 20시였어요. 그 같은 시각에 그 기도를 바치면서 평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처럼 좀 같은 시각에 뭐, 이제 우리 한중일의 일반인들이 한번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니면 뭐,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좀 평화를 위해서 그런 좀 뜻깊은 그 약간 캠페인 이런 거라도 좀 어떻게 뜻있게 기획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좀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결론은 현 시국에서 동양 평화론을 실현을 해낸다는 거는 좀 불가능해. 현 시점에선 불가능해요. 2020년에서는요, 안중근 장군의 동양 평화론을 현대식으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시행한다는 게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양 평화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요.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의 행보를 멈추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특히 지금처럼 지구촌 전체가 한 가지의 문제로 큰 위기에 처했을 땐 말이죠.